3일 스포츠조선은 효민과 황희조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유지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효민은 1989년생으로 34세, 황희조는 1992년생 31세로 두 사람은 3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현재 프랑스 지르댕 보르도에서 활약 중인 황희조는 시즌이 한창이라 한국을 올 수 없는 상황. 이에 효민이 유럽으로 날아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웠습니다. 황희조 효민 커플은 지난달 스위스를 함께 여행하며 달콤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황희조와 효민이 2021년 마지막을 스위스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황희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하고 있는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속 황희조는 호수에서 물수제비 놀이를 하기도 하고 미술관 구경도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황희조와 효민의 여행 사진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민은 지난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처음처럼을 시작으로 후크송 보핍보핍, 보핍, 댄스곡 너 때문에 미쳐 왜 이러니, 복고 열풍을 이끈 롤리폴리, 셔플댄스 유행에 맞춘 러비더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새 앨범 니티아라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4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또한 2013년 K리그 성남에서 프로에 데뷔한 황희조는 감바 오사카를 거쳐 2019년 보르도로 이적, 팀의 주포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